Hey, what's up, everyone? This is Jade, and I'm a music producer in Korea and China. 요즘 오래 살 것 같은 글렌입니다. 안녕하세요. Good. 오늘은 누구죠? 새롭게 싱글로 돌아온 에스파, Better Things. Let's get it.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. 네. 뭔가 좀 남미틱한 느낌이 나오죠. 위상도 그렇고. 이번 곡은 살짝 되게 좀 스무스한 하우스곡? 이런 느낌이어서 느낌이 좋아요. 그렇죠. 트로피칼이네요. 되게 이지니스닝 한 트로피칼 플러스 댄스홀 하우스. 여름이랑도 잘 어울리고. 누가 봐도 여름 노래가 됐죠. 그쵸. 물이 나오고. 음색은 죽이는데요? 보컬 톤 뭡니까? 되게 나른하게 부른다. 이번에 윈터 씨 의상 가지고 말이 좀 많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너무 좀 헐벗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마른 게 너무 부각되고. 닉님 완전 화장 다르게 하니까 다른 사람 같다.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.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이 곡은. 이번에 한 네 분 정도가 안무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카일 하나가미 씨도 있고 수맨파에서 유명해진 킹키 씨나 한하은 씨 SM에도 좀 일을 많이 해주셨죠. 토드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레스라핌의 안무를 해주셨던 분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.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14개 곳에서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참 처음에 나왔을 때 블랙맘바 때부터 되게 진하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저희는 각인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. 에스파는 딱 이런 색 이게 있었는데 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또 잘 어울리니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좋습니다. 좀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. 여기 작곡하신 분 중에 랄로이 찬핏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제가 좋아하는 사브리나 칼펜터랑 메디슨 비어를 해주셨더라고요. 약간 그 남미 느낌이 좀 나는 리듬인 것 같아요. 네. 그 리듬은 트로피칼 느낌이나 댄스홀 느낌이 좀 나죠. 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도자켓이랑 쓰자 노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 전에 나왔던 스파이스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. 야, 이 부분 좋더라고요. 좋다니까요. 귀여운데? 그동안에서 막 고음 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그때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. 사실 요새는 고음 치는 것들이 그렇게 트렌딩 하진 않죠. 안무 되게 간결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윈터 씨가 처음에 되게 차가워 보였는데 점점 그 차가운 느낌이 이게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. 지금 14개 메뉴에서 다 전석 매진됐다고 하니까 인기를 알려주네요.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효과도 많이 쓰여서 이것도 또 다른 광야로의 시작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특이하다. 아, 또 뭔가 심상치 않네요. 다음 뮤직비디오에 연결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고래야? 고래 소리 같은 거 되게 좀 마음 이상했어 들으면서. 아, 저번에 스파이시 어찌됐던 그 곡은 사실 전 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이번 곡은 에스파랑 너무 잘 맞았고 영어 곡인데도 미국스럽지도 않고 케이팝스럽지도 않고 조율을 되게 잘 해준 것 같아요. 에스파만의 느낌이 뭔가 나오는 곳 있는 거죠. 강한 음악들을 했을 때 에스파도 있지만 좀 다른 음악을 했을 때 에스파의 아까 얘기했듯이 오리지널리티가 생긴 거 그건 되게 좋은 일이고 저희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. 이런 Better Things 같은 댄스홀 플러스 살짝 트로피칼 느낌의 하우스를 몇 개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본인들의 좀 장르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요즘 나오는 가수들 특히 여자 가수들 같은 경우는 트립팝, 투스텝, 뭐 저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곡이 나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좋네요. 유행을 따라가는 듯한데 거기에 하나 더 얹은 느낌. 그래서 좀 듣기 좋은 것 같아요.
자, 지금까지 제이지클럽의 제이 글랜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